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지금 날씨가 꽤 좀 흐리합니다. 비가 올 모양인데요. 요즘 아주 비가 자주 와서 텃밭들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배물들이 별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수박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차례 제 영상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포기를 심어서 한 포기당 아들 줄기 두 개씩을 길러서 총 네 개 줄기를 이렇게 45도 지주대에 유인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열매 수정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수정 두 개, 열매가 두 개 수정이 돼 있었고 두 개가 아직 수정이 되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정이 됐고 어느 정도 크기로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따라 올려서 이렇게 네 개 줄기로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 줄기로 지금 유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이 밑에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잘 돼 있습니다. 자, 맨 처음 거 한번 볼까요? 저쪽부터 제가 이제 가상의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맨 왼쪽, 화면상으로 맨 왼쪽이 1번 줄기라고 할 때 1번 줄기에서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이 큰 요거 이 크기가 지금 애기 주먹보다 좀 큽니다. 애기 주먹보다 좀 크고요. 어른 주먹에는 좀 못 미치고요. 그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2번 줄기, 1번 줄기에서 나온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 자, 다음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요 앞에 보이는 이게 두 번째 줄기, 즉 2번 줄기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막 수정이 됐습니다. 막 수정이 돼서 밑으로 처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2번, 즉 두 번째 줄기에서 나온 두 번째 열매 수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 줄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줄기. 여기 이게 3번 줄기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 이것도 지금 1번 줄기에서 나온 1-1번 열매보다 이게 약간 더 큽니다. 이것도 약간 어른 주먹 크기에는 좀 못 미치는데요. 이것도 지금 그 정도 되고요. 이게 3-2번 열매입니다. 세 번째 줄기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자, 다음 이게 4-1, 즉 네 번째 줄기에서 처음 달린 열매고요. 이거는 네 번째 줄기에서 열렸는데 두 번째 열매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나요?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네, 이게 지금 4-2번 열매입니다. 4-2번은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개의 열매가 한 줄기당 지금 두 개씩 수정이 돼서 총 8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아직 수정이 안 이루어졌고요. 총 7개가 수정이 돼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6개는 완전히 수정이 끝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는 오늘이나 어제쯤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즉 4-2번이죠. 4-2번은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8개의 열매가 다 잘 출현을 했고요. 7개는 수정이 다 완료돼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쯤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에서 보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손자줄기가 계속 보입니다. 여기 이런 거. 네. 이 손자줄기입니다. 여기도. 이거 손자줄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키우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또 손자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서 지금 손자줄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바로 제거해 주시고 아주 어릴 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열매가 지금 수정이 하나 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자줄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거 제거해 주시고 다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덩쿨손이 또 끝에서 계속 생깁니다. 끝도 없이 생깁니다. 이건 제거해 주시고 여기도 아예 기르지를 마십시오. 이렇게 초장에 다 제거해 주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손자줄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이 잎 위로 막 솟구쳐 오릅니다. 햇빛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위로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계속 이걸 잘라주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보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솟구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잘라준다고 해도 보이는 즉시 즉시 잘라준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즉시 즉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죠? 여기도 삐죽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잠깐 해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를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너무 복잡해지고 줄기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도록 항상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줄기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란히 4개가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2번 열매까지 출현을 했고 착과를 했고 이럴 때 추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추비고 또 무리고 간에 이런 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뿌리에 너무 가깝지 않도록 저는 지금 추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폭이 기르고 있는 이 중간에 약간 뿌리에서 거리를 두고 한 뼘 이상 거리를 두고 여기에 지금 거름을 한 주먹씩 묻어놨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뿌리에 닿지 않도록 특히 일반 거름을 주시든 특히 화학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퇴비도 숙성된 완전히 미성숙분 쓰지 마시고 숙성된 퇴비 가급적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주실 때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거름은 조금씩 한 2주 간격으로 주시는 게 낫지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열매가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면 막 낙과가 되고 잘못하면 고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2주 간격으로 조금씩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잎관리 가지런히 잘 보이도록 열매 상태나 줄기 상태가 잘 보이도록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는 거름 관리하고 물 관리에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요즘 다행히 비가 며칠 사이 간격으로 계속 오고 있어서 뭐 특별히 물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지대가 낮아서 뭐 물이 고이거나 침수가 되거나 할 염려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추비하실 때 꼭 거리를 두셔서 추비를 해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관리 바랍니다. 자, 뭐 애플 수박 열매는 봐도 이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어른 주먹만하게 좀 커 오는 것이 두 개, 그다음에 아기 주먹만한 것들이 세 개, 그다음에 좀 작은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막 수정됐고 또 수정 대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쁜 건 자꾸 봐줘야 됩니다. 자꾸 봐주고 자꾸 이쁘다고 해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닥이 애플수박 또 중간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요즘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추비한다 그 다음에 물 뭐 주신다 하면서 너무 많이 욕심부리시다가 잘못하면 망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그렇게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중간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